오늘은 친형과 감자탕 집을 운영하는 어느 한 분의 고민인데요. 평수가 놀이방 포함해서 140평 정도 굉장히 큰 편이죠. 그리고 월세는 600만 원이에요. 처음 시작할 때 4억 정도 대출 받으셨는데 1년 6개월 정도 해서 2억을 갚으셨어요. 절반을 갚으신 거죠. 현재 3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이 1년 6개월 이후에는 매출이 좀 급락해서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생활비 정도만 겨우 나오는 수준이라고. 문제는 이분이 다른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데요. 이제 본사에서 감자탕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지만 고기 브랜드도 새로 출시를 했나 봐요. 본사에서 이제 3억 정도 빌리고 주택담보대출로 또 1억 빌리고 주류대출로 1억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주류대출이 안 되니까 뭐 주류대출은 제외해야겠네요. 그죠? 빚으로 시작을 하려고 고민을 하시다가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. 제가 채팅을 보고 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어요. 우선 100% 빚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대출도 아직 다못 갚았고요. 그리고 기존에 감자탕 집들이 그 해당 본사 프랜차이즈 감자탕 집들이 고깃집으로 업종 전환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좀 혹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사실 본사에서는 이제 감자탕 집은 거의 포기하는 상태일 거고 고깃집으로 이제 미는 상황이라는 그런 요추가 되는데 기존 가맹점주분들한테도 권유를 많이 했겠죠, 본사에서.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어딘지 좀 궁금하네요. 감자탕 집이랑 고깃집 같이 프랜차이즈에서 진행을 하는 본사인데 어쨌든 고깃집으로 새로 오픈하게 되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죠. 있겠죠, 당연히. 예, 지금 한창 미는 브랜드이고 잘 나간다고 하니까.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하지만 과연 이 많은 빚을 갚을 정도로 계속적인 순이익이 발생할지가 가장 큰 의문이 들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저는. 그리고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고깃집을 오픈한다면 기존 대출에 추가로 또 대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 이자만 뭐월 1,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. 물론 너무 가게가 잘 돼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으면서 기사회생 할 수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죠. 조바심도 확실히 더날 거고요.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? 제가 도박이랑 지금 상황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올인이라는 단어가 내가 가진 자금을 몽땅 베팅하는 걸 말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영혼까지 팔아서 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뭐 멘탈적인 부분에서 아마 많은 힘듦이 예상이 됩니다. 차라리 감자탕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더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말씀은 드렸는데 고깃집을 오픈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이 얘기한 지가 꽤 됐거든요. 고깃집 자리도 이미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월세가 900만 원짜리 2층 100평이었습니다. 뭐 렌트프리를 12개월 받았다고도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신도시 상권이겠죠. 임대가 잘 되지 않는 번화가 상권은 아니겠죠. 상가 매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렌트프리를 1년 정도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사견이지만 본사하고 협력해서 상가 물건을 빼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. 이런 것들도 이미 선택을 하셨는지 뭐잘 모르겠어요. 뭐 저야 이분이 고깃집에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일단 크죠. 그리고 감자탕집을 다시 살리거나 아예 프랜차이즈를 빼버리고 개인 감자탕집으로 다른 업종으로 또 변경을 하시든지. 그래서 저는 살아나는 걸 원하는 사람이죠. 고깃집을 하면 망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희망 없는 투자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도 드렸고요. 본인도 본사가 하는 말을 너무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조금은 불안하셨는지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표현도 하셨어요, 사실. 그러니까 본인도 좀 많이 불안하신 거죠, 당시. 뭐 어쨌든 좋은 선택이 어떤 게 됐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잘할 자신 하나만으로 본사의 달콤한 그런 장밋빛 미래를 너무 믿고 계신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됐었고요. 잘 선택하셔서 장사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이렇게 강하신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포기하는 성격은 아니실 것 같아요. 응원하고 싶습니다. 모쪼록 좋은 결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.